네, 이번엔 반대로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. 아, 서울 용산에서 첫 차가 출발하던 바로 그 시각에 광주 송정역에서도 열차가 서울로 떠났습니다. 송정역 플랫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송정근 기자, 광주에서 서울로 떠난 열차는 어땠습니까? 네, 새벽 5시 30분에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첫 호남 고속열차가 출발했습니다. 열차가 출발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. 첫 고속열차는 조금 전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. 광주 서구 치평동에 사는 곽대복 씨가 광주발 용산행 호남 고속철의 첫 손님이 됐습니다. 열차가 출발하기 전 첫 손님에겐 축하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됐고 첫 운행에 나선 승무원들은 안전운행을 다짐했습니다. 송정역에서는 새벽 5시 30분 첫 차부터 밤 10시 35분 막차까지 평균 45분마다 고속철이 용산역으로 향합니다. 그동안 충청 이남 지역에는 고속선로가 없어 반쪽짜리 고속철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. 2009년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4개월 만에 완전한 호남 고속철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. 어제 광주 송정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등이 개통식에 참석해 광주와 수도권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. 대단원의 막을 올린 호남 고속철도 시대가 속도 혁명과 함께 생활 풍속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 송정역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